설아 요즘 무슨 과목이 제일 좋아? 슈팅. 진짜? 뭔데 그 진짜로? 수학. 진짜? 소송 된 거잖아요, 슈팅. 진짜 신기하다. 수학 제일 싫어했잖아, 너. 수학이 제일 좋다고? 하기 싫은 공부요? 아, 수학이요. 맞아, 수학 문제집은 펼쳐보질 않았어요. 깨끗해요. 그러니까, 놀라운 변화인데요. 네. 맞아, 저 때는 펜을 안 잡고 네, 있었어요. 네, 펜도 안 잡고 그냥 넘기기만 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설아나. 왜? 너 옛날에 못했던 이유가 구구단을 까먹어서 그런 거잖아. 근데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다 외워버렸잖아, 다시. 저렇게 복습을 안 하면 누구나 잊어버려요. 네. 원래 구구단은 태어나서 마스터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99%까지 하고 멈췄나 봐요. 아직 마스터 안 된 상태에서 1년 동안 방치해두면 안 되는 건 맞잖아요. 그래서 수학 공부를 훨씬 더 잘했으면 좋겠단 마음에 구구단을 외우고 이제 한 거예요. 정말 숫자의 세계가 그렇게 심오한지 몰랐어. 제일 큰 숫자가 뭐라고? 제일 큰 숫자요? 어? 구글. 어? 구글. 구...이야 진짜? 골. 구골? 구골. 구글. 난 처음 들었어. 이거는 처음 들을 수 있는데. 그치?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. 네. 네, 자랑하고 있어요. 칭찬보다 센 게 리액션이거든요. 진짜. 이렇게 아이가 우쭐하게 만들어주시거든요. 근데 그렇게 엄마가 부족한 척 해주면 아이가 자존감, 자신감이 쑥 올라가요. 좋은 방법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설아 요즘 수학은 뭐가 제일 재밌어? 답이 쿡쿡쿡 나오는 건 뭐야? 어떤 거 나올 때 제일 재밌어? 도형. 도형? 엄마 제일 어려워했던 건데? 도영이 뭐가 재밌어? 엄마 유전 닮아서 잘하는 거예요. 어, 엄마도 띄워줘. 오늘 방송은 이거 뭐 찍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. 뒤집기 돌리니까 4단. 야, 단원까지 그치?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. 어쨌든 그게 제일 재밌다고요. 와, 되게 신기하다. 우리 맨날 게임 얘기밖에 안 했었는데. 아, 설현이가 요즘 꿈이 생겼어요. 수학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도형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게임에서 맨날 건축을 하거든요.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 나는 건축사가 되고 싶어요.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제 새로운 희망이 조금 생겼죠. 수학을 안 좋아했다면 아마 이런 꿈도 없었을 것 같아요.